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기아의 더뉴 스포티지 R 차량을 준비했는데, 제가 마침 또 오전에 더뉴 스포티지 R 차량을 출고를 하고 왔는데요, 정말 아직까지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또 괜찮은 차량이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차량은 기아의 더뉴 스포티지 R 디젤. 오늘의 차량은 4륜입니다. 4륜이고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 2013년 11월 등록, 2014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14만 킬로 정도를 주행하였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 펜다 단순 한 군데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 스포티지 R 차량답게 역시나 미세누는 이 차량도 없습니다. 성능기록부 상태 펜다 단순 교환 한 군데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포티지 R 차량 진짜 적당한 연비와 적당한 출력, 그리고 장고장 없기로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 차량 또 저렴하게 준비하였으니까 저와 외관 내관 그다음에 실내 옵션까지 살펴보시면서 마지막에 금액까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요, 검정 색상의 더뉴 스포티지 R 차량이고요. 전면부 보시면 지금 주차 위반 그 딱지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출고 시에 저희가 깔끔히 말끔히 띄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이 스포티지 R 차량이 그 외관 디자인이 스톤칩이 많이 남나 봐요. 제가 대부분 보면은 이 앞 보니 쪽에 작은 이런 스톤칩이 많이들 발생하시더라고요. 이 차량도 그 부분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크게 큰 손상은 아닙니다. 약간 좀 돌팀 흔적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트, 헤드램프 쪽에 백화 현상 없고 앞에 하단부 범퍼까지도 지금 깨진 부위 없이 아주 말끔합니다. 자, 측면 부분 보시면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50% 정도 남았고요, 휠, 투톤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휠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단차 부분 역시나 없고 리피터도 깔끔하고요. 측면 부분 보시면 네, 이쪽에 전체적으로 지금 광도 굉장히 잘 살아있는데 작은 문콕과 리터치 정도는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30% 정도 남았습니다. 아쉽게도 이쪽에는 약간의 흠집은 네,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외관은 검정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로 넘어오시면 후면부 후방 감지기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후면부 썬팅지 잘 살아있고 큰 손상은 역시나 없고, 광이 굉장히 잘 살아있네요. 이 차량 광도 굉장히 잘 살아있고, 지금 범퍼 하단부 플라스틱 라인도 깔끔합니다. 트렁크 부분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부분 보시면은 이쪽에 또 코일 매트 추가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 후면부 트렁크 공간도 지금 플라스틱 라인에도 큰 그렇게 사용감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쪽 하단부에는 수납 공간 구비되어 있고요, 한 번 더 오픈을 하시면 치공구와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이쪽 하단부 스페어 타이어 공간도 부식이나 누수 흔적 없이 아주 말끔합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깔끔한 모습 확인하셨고, 자, 운전석 방향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휠부터 먼저 보시고요, 네, 약간의 흠집. 네, 그리고 측면부 이쪽에도 한두 군데 문콕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륜 차량답게 이렇게 4륜 구동, 차량의 견인 방법 또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 휠까지 보시면 네, 약간의 흠집들만 존재하고 있어요. 휠의 큰 파손이나 그러한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시트 컨디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2열 시트 공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시트 보시면 2열 시트 공간도 지금 이 차량 실내 클리닝을 한번 했거든요. 굉장히 역시나 깔끔합니다. 실내 클리닝을 함으로써 더욱더 깔끔한 것 같아요. 전혀 해짐 오염 전혀 없고요. 스포티지 R 차량도 네, 6:4 폴딩 가능합니다. 그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시트 컨디션 완벽하고 지금 아래에 순정 매트 깔려 있습니다. 아까 뒤쪽에 코일 매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2열에 공조기 포함되어 있고 네, 보시면은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2열에 앉았을 경우에도 상당히 넓은 공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분이서 이용하셔도 충분히 넓은 공간, 가운데에도 충분히 앉을만 합니다. 네, 터널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앉을만한 공간 뽑아주고 있고요. 자,
도어트림 쪽에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열로 바로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1열로 넘어오시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운전석 시트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조수석 시트도요. 보시면은 찢어짐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시트 컨디션까지 보셨으니까 실내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네, 더뉴 스포티지 R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고요. 스페어 키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고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시동도 한 번에 너무나도 시원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지금 냉간시임에도 불구하고 적정 RPM 대역대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주유 경고 등 이외에 어떠한 경고등 표기되지 않고 있고 현재 키로수는 146,123km를 주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라이트를 켜면은 지금 HID까지 모두 장착되어 있고 화면, 영상 마지막에 엔진 소음 들으시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좌측편에 보시면 액티브 에코 경사로 저속 주행 VDC 차체 제어 버튼 풋브레이크 방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오토 라이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컨디션도 한번 보실 텐데요. 이렇게 핸들에도 지금 실내 클리닝을 해놔서 그런지 광이 아주 반딱반딱 거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광 모습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핸들 컨디션도 큰 해짐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핸들에는 오디오 컨트롤러와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음성인식 버튼, 그리고 스티어링 모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컴포트, 노멀 모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나 대시보드 쪽에 보시면 대시보드 쪽에는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네, 아마도 방향제를 부착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충분히 네, 지워질 만한 흠집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터치를 해보면 터치도 지금 이상 없이 아주 잘 작동되고 있고 이 사이드에 또 여러 가지 버튼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사이드 버튼들도 모두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셨고요.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히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 보시면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운전석, 조수석, 온도 개별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그 아래 하단부 보시면 12V 단자와 억스 USB 단자 포함되어 있고요. 1열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로 전좌석 열선, 1열은 통풍 시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컨디션 보실 텐데요. 이쪽에 또 무드 등 포함되어 있고 기어 노브 쪽 컨디션도 큰 해짐 없이 잿더리까지 구비가 되어 있네요. 잿더리 전혀 사용 안 하셨어요. 네, 비흡연자 분이신 것 같습니다. 실내에도 어떠한 담배 냄새 전혀 일절 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리고 4륜 차량답게 4륜 락 버튼까지 이 기어 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션 변속을 한번 해볼게요. 네, 미션 변속 시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고 있고 항상 저희 필승모터스에서 구매하시면 마지막에 공업사 들려서 탁송이건 방문이시던 마지막에 공업사 필이 들리니까 그 부분 또한 참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리셔서 엔진 소음도 들어보시죠. 자,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이렇게 엔진 소음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또 더뉴 스포티지 R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색다른 4륜 차량으로 선보였습니다. 자, 이 차량의 스펙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기아의 더뉴 스포티지 R 디젤 4륜 프레스티지 등급에 2013년 11월 등록 2014년형으로 나왔고요. 단순 교환, 펜더 한 구시 교환이 되어 있고 하부에 미세누이 없는 올 양호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도 지금 보시면은 통풍부터 전좌석 열선, 듀얼 프로토 에어컨, 정품 내비까지 또 다양한 옵션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금 사용하셔도 충분히 무방하고 보시면은 HID 등까지 이쁘게 출력이 잘 되고 있어요.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990만원에 준비하였습니다. 990만원에 2013년 더뉴 스포티지 R 추천드리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차량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시고 차량 보시고 편하게 결정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선보이는 필승모터스 곽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